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양구청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이 지난 11월 1일 롯데마트 계양점에서 열린 계양구 식품제조업소 직판장에서 1일 홍보대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직판장은 민관학이 연계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프로젝트로 대형마트 내 계양구 식품제조업소 전문판매장 개설을 위한 시범 행사입니다.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이 큰 중소기업의 상황을 고려하여 단속에 의한 수동적 변화가 아닌 영업이익 확대가 투자로 이어져 위생 수준이 자발적으로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위해 롯데마트 계양점에서는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경인여자대학교 광고디자인학과에서는 행사장 설치에 도움을 주었으며 인천시의회와 계양구의회 및 여러 공사단체에서는 이를 홍보대사를 맡는 등 각계각층에서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현재 직판장에서는 해썹인증업체와 해외수출업체, 생협납품업체 등 대내외적으로 검증된 중소식품제조업 11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11월 8일까지 시중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양구는 지난 1일 계양구청 대회의실에서 계양구 소재 중학교에 재학 중인 중학생 80여 명을 대상으로 계양교육혁신지구 중학생 열린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아이, 어른, 학교, 지역이 함께하는 배움과 가르침이 문화가 되는 교육도시 계양을 실현하고자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주체인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는 참여 학생들을 10개 모둠으로 나눠 내가 사는 동네 또는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하고 싶은 것 등을 주제로 자유토론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투표 과정에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 나가도록 진행되었으며 학부모들이 모둠별 배치되어 퍼실리데이터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열린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2018년 계양교육혁신지구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계양구는 지난달 31일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개최하고 2018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23개 사업 8억 6,700만 원을 심의 확정하였고 6개 사업 5,900만 원 사업은 민원의 요구 및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주민각동지역위원회, 청소년예산학교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제한사업 46개 사업을 발굴했으며 불가 및 추진 중인 17개 사업을 제외한 29개 사업을 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후 시민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대상 29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협의회의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제안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23개 사업은 2018년 본 예산에 반영하고 서부 간선수로 산책로 정비 등 6개 사업은 2017년 하반기에 추진하여 주민참여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계양구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지난달 31일 계양구청 대강당에서 계양구 관내 어르신 및 지역 주민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아름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계산노인문화센터의 노인자원봉사단인 한아름봉사단의 창단 3주년을 기념한 축제로 1부는 공연과 기념식, 2부는 공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아름 봉사단원들이 주축으로 구성되어 진행된 축제는 색소폰 사물놀이, 장구난타, 마술, 검도, 한국무용 난타 등 총 17개의 다채로운 공연과 찬조 공연으로는 하나 둘 셋 어린이집과 계산 새마을금고 기타 동아리 및 아그리나 밴드의 공연이 더해져 열기가 더했습니다. 또한 한아름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내빈이 참석하였으며 지역 나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계산노인복지센터와 계산새마을금고 및 지역 유관기관에서의 기념품 및 행운권 상품을 후원해 주어
축제 참가자들이 즐겁고 풍성한 축제를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양구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